감사합니다. 예, 아, 저는 강원도 화천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조교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상병 강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저희 중대에도 이번 주가 이제 각계전투 주로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저희 중대 훈련병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하늘같은 선배로, 하늘같은 선임으로 이렇게 다 해가 할 텐데 제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수료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도록 비록 여러분들과 아마 겹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 겹치지 않고 여러분들은 또 좋은 곳에서 저는 또 화천에서 열심히 임무수행하면서 아 또 이거 맞지 않습니까 이거? 팜팜팜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그 조교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가지고. 아 맞습니다. 그래서 늘 보고 늘 제가 너무나 사랑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훈련병들 그리고 장병들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감사합니다 이거 뭡니까? 아 여기 비눗방울이 있어가지고 이게 적군을 물리친다는 마음으로 팍 잡아서 깨뜨려버렸습니다. 저희 강한 친구 강한 육군 비눗방울 따위 겁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군 조교의 말을 듣는 거 맞습니까? 환영합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제식을 잘하는데 제식 조교가 아닙니다. 예, 왼발과 훈련은 전투대 각계전투 훈련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그 날방이 전에 그걸 접목시켜 봤는데 얼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만 예. 더 개발해서 제가 올해 뭐 좋은 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접목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달아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이제 하이라이트 이제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네! 이게 아쉽지 않으려면 지금보다 더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만족하십니까? 뭐 사람이 만족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불만족과 또 그 네.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예.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조금 더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그 훈련소를 이제 다 마치고 오셨는데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조교를 하고 계시니까 다음 곡을 좀 멋있게 조교처럼 소개해 주십시오. 말씀드리지만 제식 조교가 아닙니다. 예, 저는 또 이제 다른 저희 모든 과목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예. 두루두루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조교가 노래를 들으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따라 부르면서 즐기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음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